누가 이렇게 도토리 나무의 가지를 잘라 놓았지요? 보이는 것처럼 땅바닥에 쌓일 정도로 도토리 나무 가지를 잘라 놓았네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촬영하는 도중인데도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죠? 확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다가 잠시 멈췄는데 바람 좀쐴겸 인근 작은 공원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숲속의 공기가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더 싱그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싱그러움도 잠시 누가 도토리 나무 가지를 잘라 놓아 바닥에 쌓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토리 나무 가지를 자르는 범인을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있는지 범인을 찾아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땅에 쌓일 정도 많은 양의 도토리 나무의 가지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도토리가 떨어지면 나만 아는 도토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의 소행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떨어진 도토리 나무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떨어진 가지에는 도토리가 이렇게 열려 있네요. 두 번째는 가지가 잘린 곳을 살펴보니까 톱으로 자른 것처럼 절단면이 매끄럽게 잘려져 있습니다.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가지가 잘렸다면 이런 모양일 텐데 이것은 절단면이 매끄럽죠. 또 하나 공통점은 아직 익지 않은 도토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참나물이 중 상수리 나무가 많아 상수리 나무만 자르는 줄 알았는데 신갈나무도 마찬가지로 잘려져 있습니다. 가지가 잘린 도토리 나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익지 않은 녹색의 도토리에 잘린 면이 매끄럽게 잘려 있고 참나물류 전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른 걸까요? 사람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잘라놓고 그냥 방치하는. 그럼 다람쥐나 청설모? 이런 동물들도 완전히 익은 도토리를 먹지 덜 익은 녹색의 도토리를 먹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새나 벌레 등 모두를 용선상에 올려놓고 사건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용의자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산책객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해보았습니다. 탐문 결과 모른다라는 답변이 60%, 다람쥐 등 산짐승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답변이 30% 정도, 벌레의 짓이다가 10% 정도 나왔는데요. 탐문 결과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조그만 벌레의 소행으로 이 벌레의 이름은 회색 거위벌레입니다. 회색 거위벌레는 도토리 거위벌레 또는 도토리 바구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주둥이가 거위의 부리와 같이 튀어나왔다 하여 이름 붙여져 있으며 성충의 몸 길이는 1cm가 채안 되고 몸은 암갈색을 띠고 있고 날개의 길이와 비슷한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도토리 나무 위에서 주둥이로 도토리의 구멍을 뚫은 후 산란관을 꽂고 한두 개의 알을 낳은 뒤 도토리가 붙은 가지를 주둥이에 달린 날카로운 톱으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리며 산란된 알은 5일에서 8일 정도가 지나면 유충, 즉 애벌레로 부화되며 애벌레는 도토리의 과육을 섭식하며 생활하다 20여 일 후에 도토리를 뚫고 나와 땅속으로 들어가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범인인 회색 거위벌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나무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한 시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다가 지쳐갈 무렵 이 녀석을 포착했는데요. 바로 보이는 이 벌레가 회색 거위벌레입니다. 그런데 감격의 시간도 잠시 몇초 동안 보이다가 그만 인사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시간 동안 더 찾아보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 10여 군데의 모기 헌혈을 기념으로 하며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는 것이 상수리 나무에 떨어진 가지인데요. 예리하게 절단된 면과 회색 거위벌레가 구멍을 뚫은 것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신갈나무인데요. 잎과 열매가 상수리 나무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신갈나무도 구멍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럼 이 도토리 속에 정말 회색 거위벌레의 알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도토리 깍정이를 까서 보니까 까맣게 구멍을 뚫은 흔적이 보이고 있고 도토리를 완전히 잘라보니까 알이 보입니다. 작고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회색 거위벌레의 알입니다. 이것으로 떨어진 도토리 속에 회색 거위벌레의 알까지 확인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회색 거위벌레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데요. 첫째,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에 알을 낳는 것은 익은 열매에 알을 낳으면 도토리를 좋아하는 다람쥐 등에게 먹힘으로 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도토리 나무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애벌레가 되어 땅 속에서 월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 잎과 도토리가 붙은 가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가지에 붙은 잎이 떨어질 때 완충작용을 하여 알에 충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추측됩니다. 정말 놀랍고 치밀한 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회색 거위벌레가 살아가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도토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토리가 없어지면 안 그래도 산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도심이나 민가에까지 내려오는데 이 피해로 인하여 그들의 양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나무가 나무가 크고 숲속에 있는 것이라 방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야간에 등을 설치하여 유인해서 포획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토리나무 가지를 자르는 범인을 공개 수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회색 거위벌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색 거위벌레도 도토리를 먹는 산짐승들도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태적인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 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